홍성군이 올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홍성군 복지정책과의 서일현 과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복지정책과장 서일현입니다. 예, 홍성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먼저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아, 우리 군은 개미년 새해를 맞아 홍성군 5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국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백야 김자진 장군, 만해 한영훈 선생을 배출하고 홍주 의병이 활동을 펼친 의병도시이자 애국 충절이 도시에 걸맞게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보훈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월란 참전 유족 배우자와 보훈 미망인에게 5만원씩 지급했던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대책도 궁금합니다. 아, 예. 홍성군은 올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계획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인상됐는데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홍성군 지방생활보장협의회와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기초생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혜택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암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홍성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1인 가구 퇴원 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홍성의료원에서 통보한 가구에 대해 읍면 맞춤형 복지팀 간호직 공무원이 방문하고 전화상담, 퇴학관리를 통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일원 과장이었습니다.